이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레이어를 보이는 그대로 분할하여 재밌는 효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덕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바로 레이어를 원하는 개수로 분할하고 곡면을 주거나 나선형으로 만들 수 있는 스크립트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설명란에 있는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분할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한 후 스크립트를 실행하시고 몇 개로 나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린더 효과랑 비슷하지만 세그먼트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스크립트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 튜토리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은 리소스가 될 이미지, 텍스트로 된 정보,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이 결과물은 이번에 오픈한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번 가서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포지션을 원하는 사이즈와 프레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리소스 이미지를 모두 불러와 주세요. 컴포지션으로 한 개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크기를 조정한 후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 도구로 이미지와 비슷한 크기로 쉐입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중앙 정렬을 해준 뒤 컨텐츠, 렉탱글, 렉탱글 패스, 그리고 라운드니스를 들어가서 라운드니스 수치를 조절해서 사각형의 모퉁이를 원하는 둥글기로 조절해줍니다. 아까 불러온 이미지를 쉐입 레이어에 트랙 매트 시켜줍니다. 쉐입 레이어를 하나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누르면 되죠. 눈을 다시 켜준 후 레이어 우선순위를 가장 아래로 내려줍니다. 가장 아래로 내려주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괄호 왼쪽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컨텐츠, 렉탱글, 렉탱글 패스, 그리고 사이즈로 들어가서 사이즈도 좀 키워줍니다. 모퉁이 둥글기를 키워준 사이즈에 절반값만큼 더해줍니다. 저는 40을 키워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반값인 20을 키워주면 되겠죠. 렉탱글 패스에 우클릭해서 베지어 패스로 전환합니다. Convert to 베지어 패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하단 영역을 선택하고 아래로 늘려줍니다. 쉐입 레이어에 밝기를 검정보다 살짝 올려줍니다. 하단 영역 준비된 텍스트들의 레이아웃을 잡아줍니다.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클릭하여 프리컴포즈 해줍니다. 컴포지션의 이름은 리스트1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프리컴포즈 된 컴포지션으로 들어가서 가장 하위에 있는 레이어에 모두 페어런치 해줍니다. 이후 중앙 정렬을 해준 뒤 컨트롤 K 컴포지션 세팅으로 들어가서 컴포지션의 크기를 레이어에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저는 600에 800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쉐입 레이어를 추가한 뒤에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글로브, 스트로크,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추가합니다. 모든 옵션을 스크린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라디언트의 컬러를 어둡게 조정합니다. 리버스를 체크하여 뒤집어줍니다. 이너글로우의 컬러를 검은색보다 살짝 밝게 변경하고 사이즈와 레인지를 조절합니다. 스트로크 사이즈를 변경하고 컬러를 검은색보다 살짝 밝게 변경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복제하고 제일 아래로 배치합니다. 기존 쉐입 레이어는 이미지보다 하위로 배치해줍니다. 이미지 레이어를 쉐입 레이어에 트랙 매트 해줍니다. 이미지에 패스트 블러를 추가하고 수치를 조절합니다. 컴포지션의 가로 길이를 확인합니다. 저는 600이었죠? 기존 컴포지션으로 돌아와서 아까 확인한 컴포지션의 가로 길이에 생성할 리스트의 숫자만큼 곱해서 입력합니다. 저는 가로 길이가 600이었고 총 8개의 항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600 곱하기 8인 4800을 가로 길이로 입력하였습니다. 높이는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프리컴포즈 합니다. 이때 반드시 아래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컴포지션의 이름은 올로 하겠습니다. 생성한 컴포지션으로 진입하여 컨트롤 D를 눌러서 항목이 8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동일한 간격으로 정렬합니다. 다시 이전 컴포지션으로 돌아와서 제가 배포해드린 세그먼트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세그먼트 횟수를 생성할 리스트의 수만큼 입력합니다. 저는 8개였죠? 모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율이 유지되면서 구부러지는 버전과 하나는 나선형으로 구부러지는 버전입니다. 우리는 기본 버전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컴포지션이 커팅이 됩니다. 가장 하위에 있는 컴포지션은 지우고 올 컴포지션으로 진입합니다. 좌측 패널에서 리스트 1 컴포지션이 8개가 될 수 있도록 복제합니다. 그리고 올 컴포지션 내부 레이어와 교체합니다. 이때 레이어를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 위로 드래그하면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리스트의 이미지와 텍스트도 교체해줍니다.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컴포지션 세팅을 원하는 영상 사이즈로 변경합니다. 널 레이어의 이펙트 패널을 보면 밴드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에 360 나누기 리스트의 개수로 나눈 값을 입력합니다. 저는 8을 넣었기 때문에 45도가 될 거예요. 탑뷰에서 보면 멍디둥의 형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점을 맞춰주겠습니다. 널에 A를 눌러 앵커 포인트 옵션을 열고 X축에는 카드 하나의 가로 길이의 절반을 마이너스 해줍니다. 저는 600이었으니 마이너스 300이 입력되면 되겠죠? 이후 포지션을 중앙으로 맞춰줍니다. 1920에 1080 기준 포지션의 중앙은 그 절반 값인 960에 540입니다. 널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한 뒤에 Ctrl Alt Home으로 앵커 포인트를 중앙 정렬해주시고요. 3D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Ctrl을 누른 상태로 중앙에 해당하는 카드 레이어 근처로 가져가서 홀드 시킵니다. 이후에 포지션 X와 Y도 마찬가지로 960에 540으로 변경하여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널1 레이어를 널2 레이어에 페어런트 시킵니다. 널2의 Z 포지션 값을 0으로 변경합니다. 적당한 라이트를 하나 추가하고 포로프 옵션은 스무스로 변경하고 레디우스와 포로프 디스턴스 그리고 인텐시티 옵션을 조정하여 적당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방향이 반대로 되어 계신 분들은 올 컴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조정 레이어를 추가한 뒤에 트랜스폼 이펙트를 추가하여 좌우 반전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페어런트를 수정하거나 회전이나 움직임을 더하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더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